시간이 지나서 향기가 없어지고 주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을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또 모르시지 않는 그런 멋진 분들을 잡초 같은 분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명이 아까 시집을 읽더니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졌나봐요. 반조 이특 씨에게 많은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박수라는 저에게 있어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친동생 같은 사람의 박수입니다. 얘들아, 왜냐면 정말로 엑소 분들이 데뷔 전에 저랑 이렇게 만나서 전체적으로 만나가지고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피한 방을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 위와 원, 우리는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지만 함께 우리 여러분들 엑소 슈퍼주니어 아주 칭찬해요. 엑소의 2017년 마지막 3년까지 이어 우리 관통 이틱스에게 많은 박수 주시길 바라겠고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친동생 같은 사랑의 엑소입니다. 얘들아, 왜냐면 정말로 엑소 분들이 데뷔 전에 저랑 이렇게 만나서 전체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일을 제가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피할 방을 생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가족, 위와 원, 우리는 엑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오늘 함께 해준 우리 여러분들 엑소 슈퍼주니어 아주 칭찬해요. 너무너무 칭찬드리고요.